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요즘 자산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경기도 증시도 참 어려운 요즘. 예, 하지만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필수 단계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자의 재발견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김진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도 비중도 초심을 되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밸런싱은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 배분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스웬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산 투자는 유일한 공짜 점심이다. 스웬스는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 전략으로 34년간 연평균 13.8%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의 기초를 보여주는 이론, 쉐넌의 도깨비 이론이 있는데요.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횡보하는 시장일 때를 가정한 상황입니다. 주식 50%, 현금 50%로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한 경우 점차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리밸런싱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수익률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자산을 리밸런싱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약세장을 견디는 방법, 리밸런싱입니다.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W자산운용 노연복 대표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자산배분운용팀 김도윤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진아 씨도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오늘 리밸런싱. 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주제를 드디어 투자의 재발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노연복 대표님은 수익을 꽤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수익의 비결 앞뒤 따지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익의 비결이 뭔가요? 아, 수익은 다행히 올해 리밸런싱 덕분에 제가 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리밸런싱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든 요즘 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냈다 하는 거는 우리 대표님이 리밸런싱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 올해 그 장세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2021년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이 10% 20% 오히려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장 내에서 그 섹터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이제 잘 선별을 했었고요. 특히 매수와 매도를 나눠서 봤을 때 저희가 매수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을 찾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잘 올랐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축소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때는 저희가 뭐 미용기기나 그리고 음식료 아니면 화장품 같은 주요 섹터들이 주가가 덜 올랐을 때 저희가 이제 편입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비중들이 주가가 반영되면서 오를 때 또 적극적으로 매도 리밸런싱을 진행해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주사제 쪽도 좋게 보고 있어서 기존의 포트 오른 부분을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쪽을 또 이제 비중 확대한 게 같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몇 퍼센트인가요? 아, 네. 저희가 수익률을 네.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가 연간 목표가 20% 이상인데요. 네. 올해 시장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 이상의 성과를 지금 20% 이상의 수익을? 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 아, 업? 네, 맞습니다. 네, 업, 살짝 업인데. 업? 네, 살짝 업인데. 네. 3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엄청나네요. 아,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약세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리밸런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리밸런싱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객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최대 손실 감내도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라, 투자 가능 기간을 고려해서 짜라, 기대 수익을 최소 수익률을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시는데 네. 이것들이 높아지거나 길어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이런 투자 기간이나 감내도가 낮을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라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여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이 1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를 했었을 때 기대하는 목표가 얼마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고요. 뭐 어려운 말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최대 손실 감내도가 뭐냐라고 하시면 주식 같은 경우 100%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데 글로벌 주식 시장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치더라도 1년 정도 투자하셨을 때는 53%가량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네. 뭐 그렇다면 내가 그 기간에 53% 빠져도 10년, 20년 투자하면 주식은 성과가 좋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금융위기 최하단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시는 잘못된 리밸런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5년 정도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셨을 때 최소 수익률이 이제 최대 손실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 정도로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위험 자산 위험에 대한 인내도가 낮으시더라도 위험 자산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장표에서 좀 재밌게 보실 부분은 네. 채권 100% 투자 또는 주식 100% 투자보다 최소 수익률 입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을 일부 섞은 포트폴리오들이 훨씬 더 하방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 강세장 또는 자산군들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데 분산 투자 꼭 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답을 주는 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10년 차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모두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최대 수익률은 약 23%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여기서도 하나 더 보셔야 될 것들이 최소 수익률을 왜 봐야 되느냐 네. 아까 말한 손실 감내도 부분도 있지만 이 자금이 내가 정기적으로 생활 자금을 뺏는 계좌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최소 수익률 1.7%나 3%가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리밸런싱을 해야 되냐? 네. 라는 페이지에 대해서 다음 장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다음 페이지. 네, 요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벵가드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주식을 약 90년가량 투자했을 때 5대5, 주식 50, 채권 50으로 투자했었을 때 비중을 쭉 살펴봤더니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는 주식 97%, 채권 3%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표처럼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거의 100% 투자하신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안 하는 경우는 장기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으나 아까 보신 것처럼 50% 이상의 손실률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지실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 쪽이 항상 더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들려요. 이게 지금 어렵지 않은데 분명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데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력을 잘 못 느낀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이 어려운 리밸런싱을 아주 쉽게 그리고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약세장을 견디는 방법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현복 대표님은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셨다 하셨고 김도윤 팀장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리밸런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두 분이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지 오늘도 1분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리밸런싱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밸런싱이란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을 원래 목표 비중으로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살펴보시죠.
원래 포트폴리오의 주식 50%, 채권 50%, 통상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비중을 5:5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비중도 주식 60%, 채권 40%로 바뀌었는데요. 이럴 때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 10%를 매도하고 채권을 10% 추가 매수해주면 포트폴리오는 원래 목표했던 비중대로 다시 주식 50%, 채권 50%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까요? 투자금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5 비중으로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500만 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주식 시장이 40% 급락하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쏠리면서 미국 국채를 통한 수익률이 20%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은 300만 원, 미국 국채는 6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뀌게 되고요. 전체 투자금도 100만 원 줄어든 900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바뀐 포트폴리오 비중을 원래대로 조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국채 150만 원 어치를 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150만 원 매수해줍니다. 그럼 다시 포트폴리오는 한국 주식 450만 원, 미국 국채 450만 원으로 50:50의 비중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가 반등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이 30%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10% 하락했는데요. 계산해보면 한국 주식은 630만 원으로 오르고 미국 국채는 40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전체 투자금은 1,035만 원이 되겠죠. 이렇듯 리밸런싱의 장점 중 하나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반복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쉽습니다. 결국은 키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균형을 맞춘다라는 고급적인 표현이 있지만 전 키 맞추기로 가겠습니다. 수익이 난 곳에서 수익이 안 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같은 무게추를 유지하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밸런싱에 있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노현복 대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비중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5:5의 비중?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에 맞춰서 그 비중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번으로는 그 기업의 아니면 섹터의 실적의 성장률이랑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 의사결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실적의 성장률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네. 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령 저희 그 매매 메커니즘을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의 실제로 이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수랑 매도를 따로 나눠서 봤을 때 이러한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아직 주가가 이제 덜 반영되었을 때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시기이고 저 2번. 그게 바로 2번 구간입니다. 네네, 2번 맞습니다. 구간, 네. 그래서 2번 구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때 그 베팅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네. 그를 위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번 구간에서 실제로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동반해서 상승할 때 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드린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 저희가 그거를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리밸런싱, 즉 주가가 오른 것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시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차익 실현 시점이 네. 이제 3번. 3번과 그리고 5번 구간이 적극적인 차익 실현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5번에서는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때 이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종목을 편입하고 또 섹터를 매도하는 거는 분할 매도 그리고 이런 기울기가 완만해졌을 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지금 차트를 보니까 보통 우리의 심리와는 좀 달라요. 굉장한 용기가 네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네. 그 차트에서 나왔던 3번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3번 구간에서 보통 기업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좀 더 기다려볼까라는 게 보통 우리의 심리인데 3번에서 차익 실현한다는 건 용기입니다. 저 3번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특히 국내 섹터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지난 5년, 3년 동안 사실 코스피가 그렇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거를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펀드가 성과를 낸 것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성과를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좋은 실적이 나와서 그래요. 주가가 반영되면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도윤 팀장은 리밸런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성향 그리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향과 상황.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TPO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 나올 때는 정장을 입고 체계를 갖추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황에 적합하듯이 개인들 입장에서도 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쓸 돈을 투자할 때는 주식 100%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은퇴를 하신 분이 은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올라서 주식 비중이 많이 높아진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요. 저 표는 뭔가 지출 곡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보통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은퇴를 할 거고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쓰는 자금 흐름에 대한 예시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보통 집을 마련한다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집을 사고 평수를 넓힌다거나 또는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그래요. 네, 그런 목적에 맞게 자금이 관리되도록 뭐 물론 수익이 더 나면 더 좋겠지만 더 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한테 맞는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어느 선에 있나요? 저는 4번과 5번 사이쯤에 4번과 있는 4번과 5번 것입니다. 사이. 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팀장님을 통해서 들으면 되고 대표님은 어느 선에 있나요? 저는 4번 초입인 것 같습니다. 4번 초입. 대충 저희가 연령을 알겠습니다. 우리 진아 씨는 신혼기는 아니고요. 결혼 준비 어쨌든 어떤 성향이 있는지 우리 진아 씨는 재테크를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매일 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1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테크를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리밸런싱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네.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투자에 있어서는 욕심을 항상 내려놓는 것이 먼저인데 네.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초심을 찾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리밸런싱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저희 코너가 이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밸런싱을 얼마큼 자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진아 씨가 일반적인 리밸런싱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줬죠? 알겠습니다. 네. 리밸런싱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기적, 임계치,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기적 리밸런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리밸런싱은 매월, 분기, 반기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A씨 의 경우가 있습니다. 1년마다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해 초기 비율로 조정하는 것을 정기적 리밸런싱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임계치 리밸런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치 리밸런싱이란 특정 자산의 비율이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를 벗어날 때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 50%, 채권 50%로 구성된 BC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C는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 변동할 때마다 리밸런싱을 실시하기로 했고 주식 시장이 급등해서 BC의 주식 비율이 60%로 증가한 상황이 되면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리밸런싱과 이 임계치 리밸런싱 이 둘을 결합한 방법인 하이브리드 리밸런싱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리밸런싱은 일정한 주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되 특정 자산의 비율이 임계치를 벗어날 경우 즉시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다양한 리밸런싱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현복 대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연간 계획보다 기업으로 따지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 이상의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우리 노현복 대표만의 리밸런싱에 대한 시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앞서 준비한 건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나만의 시기라는 게 존재할까요? 사실 시기가 이제 저희는 기업과 섹터의 그 컨디션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래도 적게는 그래도 한 달에 1회 이상씩은 저희가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한 번 주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는 만약에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이 잘 되고 있고 주가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 주면은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1개월 정도가 저희 평균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나만의 방법 주기도 이렇게 개인의 성향과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하게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밸런싱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 때마다 매매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세금도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점이 걱정,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정확히 보신 부분이고요. 실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네.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히 큰 부담사항입니다. 그렇겠죠. 네. 뭐 단순히 사고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도 있겠지만 수익을 내고 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금에 대한 이슈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 적정 가격에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래 타이밍에 대한 조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뭐 ISA 계좌 같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는 걸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의 비중을 투자를 하실 때 한 10% 10%씩을 ISA 계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신 다음에 비중이 그래요. 틀어진 비중의 나머지 비중을 IS 계좌, 팔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계좌 쪽에서 팔아서 전체 비중을 맞추는 형태로 조정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리밸런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리밸런싱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리밸런싱, 저희가 쉽게 키 맞추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또 비슷한 용어로 따져보면 물타기입니다. 그렇죠. 수익이 난 곳에서 빼서 안 좋은 쪽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거기 물타기, 그럼 반대로 불타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에 더 늘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리밸런싱은 꼭 뭐라고 할까요? 올라온 것에 빼서 하락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올라가는 쪽이 추세가 좋기 때문에 더 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불타기나 물타기도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리밸런싱에 처음에 기준을 세워놨고 어떤 섹터를 보유를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오히려 비중을 늘리기도 하는 즉 리밸런싱의 수치 자체를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네. 7대 3인데 네네. 70%의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 더 좋으면 네네. 30% 쪽에서 빼서 70% 쪽에 더 얻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70 내에서 또 다른 자산들, 위험 자산들 중에 다른 자산들을 또 70% 내에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그 안에서 네, 네 맞습니다. 안에서 리밸런싱을 또 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자주는 안 하는 게 일단 리밸런싱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네.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급격하게 기업이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유용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자, 우리 팀장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ETF들 요새 많이들 하세요. 네. 지금 엄청난 자금이 ETF에 몰리고 있는데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ETF 리밸런싱 할 때는 뭐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ETF 자체가 그렇게 좀 모아놓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ETF라고 많이들 투자하시는 S&P ETF나 뭐 이런 투자의 대상으로 ETF 베타 상품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시장 베타에 투자하는 상품에 나는 적합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신 경우는 본인이 리밸런싱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유는 시장이 바뀌거나 뭐 그 안에 구성 종목들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하는 시기에 맞춰서 ETF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다만 EMP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ETF들을 섞어서 주식 채권 비중을 관리하고 있거나 주식 채권 대체 등의 분산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위험 자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문제가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점이나 정기적이거나 또는 어떤 수치가 넘어갔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원래 목표대로 돌리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나시는 바벨 전략, 세넌의 도깨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바벨 전략은 들어봤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도깨비는 처음이에요. 도깨비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맞아요. 저도 저희가 공유 나오는 도깨비는 알았는데 네. 사실 오늘 공부하기 전까지는 세넌의 도깨비 이론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바벨 전략은 뭐 부익부 빈익비 이렇게 아니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해를 좀 하거든요. 이 바벨 전략이나 세넌의 도깨비 이게 결국은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하지만 짧고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바이벨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위험 상품과 네. 그리고 안정적인 상품을 아예 믹스를 하는 겁니다. 양극단에서. 아,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저희가 저 PBR 기업들은 저희가 현재 밸류업도 그렇고 배당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고요. 또 한 축에는 고 PER, 즉 성장주들은 이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전자산과 그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네. 순위를 추구하는 전략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이 바벨을 올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초부터 그 밸류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 PBR, 네. 뭐 은행주 이런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배당 수익률이 높고 또 실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 자산으로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축으로 저희 포트에 현재 약 3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저희가 좋아하는 성장률이 좋아지는 그런 성장주들도 한 축에서 저희가 보유를 하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수익을 그래요.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비중 조절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비중을 조절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트렌드입니다.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밸류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밸류업 때문에 우리 이번에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리밸런싱의 트렌드는 뭔가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 대선, 또 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에 좀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리밸런싱은 트렌드를 이쪽의 시장에 대해서 맞춰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밸런싱만의 트렌드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리밸런싱 자체만의 트렌드라기보다는 네. 자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리밸런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제 TPA, 토탈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위험과 수익을 관리하는 그런 쪽이 기금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영향들이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전달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지 않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리밸런싱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네. 대체 자산 중 일부는 유동성이 없거나 어떤 이벤트에서 유동성이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그래요.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불가능한 포트폴리오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그런 유동성을 좀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리밸런싱을 하셔라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니까 리밸런싱 좋다는 건 분명히 이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과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리밸런싱을 했을 때의 효과, 전과 후를 숫자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어떤 뭐 전과 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올해의 섹터 수익률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섹터별 주가 수익률을 봐주시면은 올해 기준으로 저희 이제 코덱스 기준으로 수야 섹터별 성과를 보여드렸는데요. 가령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30%를 아웃퍼폼했고 네. 가령 올해 좀 부진했던 2차 전지 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30% 언더퍼폼했습니다. 이 두 간의 차이가 극명하고요. 즉 어느 시기에 어떻게 리밸런싱을 했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당사에서 운용하는 리밸런싱 전후 수익률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저희 리밸런싱을 이제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리고 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1월 말 기준으로 리밸런싱 했더니 24% 정도 이제 저희가 아웃퍼폼을 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물론 모든 구간에 리밸런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숫자로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두 개의 대표적인 글로벌 연기금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주식 비중을 약 15%가량 급격하게 축소시켰습니다. 반대로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졌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주식 비중을 20% 이상 높였고요.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2008년 말과 2009년 시장이 반등하면서 극명한 성과 차이로 나타났었음을 보시면 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약세장을 견디는 방법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밸런싱을 잘하는 팁, 관리 뭐 이런 걸 좀 오늘의 결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팁입니다. 네네. 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저희는 어쨌든 주가와 섹터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저희는 트렌드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소비자분들이 요즘에는 틱톡이나 이런 SNS 기반의 쇼핑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네. 여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틱톡, 인스타 같은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주요 소비재 브랜드 섹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2번 구간 아직 주가가 덜 올랐는데 이제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저희가 잘 발굴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의 결론을 들어볼 텐데 팀장님은 리밸런싱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가 잘 아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2018년도에 받았던 질문입니다. 시장이 네. 이렇게 급락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었는데요. 금융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장 현명한 대처는 배의 수평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짧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시장을 예측해서 맞추는 그래요. 것보다 적절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진아 캐스터가 진행을 해줄 텐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은 질문은 못 드리겠고 진아 씨 준비된 질문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이럴 때도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노현복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근데 뭐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여도 그 자산에 따라서 미래에 뭐 그 성장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거를 꼭 운용하실 때 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마이너스도 차이가 있습니다. 30% 마이너스와 이러면 안 되지만 70%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30에서 70으로 옮겨야 되는 게 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성장성은 내가 선택한 종목인데 둘 다 성장성은 나는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키 맞추기를 해야 돼요. 어렵죠, 질문이? 네, 너무 어렵지만 네. 일단은 마이너스 70%가 있기 전에 네. 뭐 손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억지였지요? 네, 저의 억지 인정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ETF는 자체에서 구성 종목 비중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게 맞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윤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면 하위 자산군들이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바뀌어서 조정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 투자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포트폴리오를 자산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시장 변화 자체가 아닌 내 포트폴리오 변화에 좀 더 집중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우리 김진아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